원재훈 PD가 뭐 잡혀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겁들리지 말아요. 잡혀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투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볼게요, 한번.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원재훈 PD가. 겁이 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더 띄워주는 건데? 고양이 TV 덕펑 하고 폭탄처럼 공중으로 떠뜰 건데?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아유, 그럴 일 없어. 걱정도 하지도 말아요. 다 자기 소원만 이루고 좋은 일만 생기고, 운세 괜찮아요. 요새 최근에 돈이 좀 없다든지, 건강이 좀안 좋았다든지, 경제적으로 뭔가 약간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건강을 해결해야 된다든지, 건강이 조금 그래서, 아니면은 뭔가 어떤 상황이, 내가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든지, 뭐 그런 일이 조금 있었으면 모를까? 리딩 너무 좋아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데, 괜찮아요. 누군가와, 원세윤 PD가 결혼 한 사람이에요? 안한 사람이에요? 내가 느끼기로는 안한 사람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여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누군가와 하여간, 같이 뭔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잘안 되던지, 약간 그런 쪽이에요. 누군가와 합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약간 힘들어졌다든지, 그리고 아마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들. 나쁜 일이 아니고 뭔가 대화 쪽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퍼져나간다든지, 나에 관한 소식이 퍼져나간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 고양이뉴스 원재인 PD. 그리고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나쁘다는 거. 왜 겁을 먹고 난리야?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바로 넵튠인 파이시스에다가 마스인 제미나이, 그리고 넵튠과 스퀘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각할 때 가만히 리딩을 제가 에디팅을 깜빡 잊어먹고 안 했어요. 오늘 FTX 올린 걸 가만히 읽다 보니까 바다에서 또 무슨 사고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거를 읽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혼란 속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그 월풀이라는 거 있잖아요. 캐나다에 그 나이아가라 그 폴스 거기에 갔을 때 헬리콥터를 타고 미국에선 차퍼라 그래요. 원래 차퍼라 그러는데 그 타고 투어를 했어요. 봤어요. 그런데 정말 소용돌이처럼 물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행성의 운기가 그래요. 사람들이 감정이 감당이 안 돼요. 막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우르르 가서 막 감정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저기서 또 다른 일이 있었다가 또 우르르 가고 또 심장이 또 뛰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시기가 한동안 계속 될 거예요. 괜찮아요. Take a deep breath. 깊은 호흡을 숨 쉬고 embrace. 다 괜찮아져요. 좋은 일만 생겨요. 한번더 볼게요. 한번더 보고 짧게 읽을 거예요. 이거 내가 다른 거 읽을 거 많았는데 또 잡혀간다 그러니까 한번더 봐야지. 제가 혼란스럽다 그랬죠, 지금.
이 사람이 누구지? 아까도 나왔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말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 이거 킹 오브 완즈예요. 이 사람은 파이어 사인이에요. 에리스 리오 세지. 사냥 자리, 사자 자리, 세지테리우스, 사수 자리 남자예요. 이 남자랑 뭔가 같이 하게 될수 있어요. 이재명 의원이기도 하거든요. 이킹 오브 완즈는. 그런데 저쪽 사람 검찰이라든지 뭐 그쪽도 될수 있겠죠. 원재훈 PD가 해외로 가나? 누군가와 같이 합쳐서 뭘 하게 돼요, 앞으로. 공동으로 뭘 하게 돼요, 공동으로. 방송에 나가게 되나? 어떤 사람 방송에 나가서 또 얘기를 하나?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방송을 관두게 될까봐 굉장히 겁을 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걸 포기하고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두려움도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샤프를 하면서 잠깐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다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기도 겁이 나고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대부분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고 인텔리들은 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상황이 말도 못하게 혼란스러워요. 정신적으로 지금 이 사람도 머리가 막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너무 이 정권 하는 꼬락서니가 거지 발사계 같으니까 우리 다 그렇죠. 지금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해도 약간 두려운 것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제의를 받게 돼요. 제의. 뭔가 새로운 걸 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거 하게 되고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Queen of Souls예요. 이 여자는 별로 좋은 여자 아니에요. 이 좋은 여자가 아닌데 이 여자로부터 조금 공격을 조금 받을 수도 있고 이 여자 설마 이 여자랑 일하는 건 아니겠지? 누군가는 이거를 이 사람을 끝내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큰일 없어요. 나쁜 리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설마 뉴스를 당분간 관둔다고 생각을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겁을 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까 봐. 아니면 잠깐 멈추게 될 수도 있겠죠. 너무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원 PD가 무사하게 방송을 계속 할수 있을까 질문을 해볼게요. 큰 변화는 오네요. 시끄러운 일도 있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새로운 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새로운 거를, 어떤 새로운 거를 하게 될수 있어요, 이 사람. 감옥서 가는 건 없어요. 감옥서 안 가요. 힘든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감옥서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나쁜 일이라 그래봐야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정도지 감옥서 가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리딩이 그렇다고 아주 나쁜 리딩도 아니에요. 이걸 한번 더 보고 키퍼 보고 그리고 마칠게요. 다 보는 거예요. 카드랑 카드마다 다.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이 사람 무사하게 지나가는 데다가 뭔가 새로운 거 해요. 누구랑 같이. 누구와 같이 다른 일을 하게 될수 있어요. 예. 다른 일 하고, 이제 키퍼 보고, 이제 마실게요. 걱정한다 그러면 또 저까지 또 그냥 사람들이 막 이메일을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대홍수 날수 있어요, 대홍수. 왜냐하면은 주피터가 파이시스에 있는 데다가 아니 넵튠이 파이시스에 있는 데다가 화성이 레트로그레이드하고 거기다가 스테이셔너리 주피터가 스테이셔너리 디렉트예요. 제가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읽다가도 간혹 이렇게 한 번씩 원 PD 어떻게 될까? 도와주는 사람 있다 그랬죠, 제가. 누군가와 같이 뭘 하게 돼요. 도와주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아늑해요. 안전해요. 나쁜 일안 생겨요. 걱정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도와주고 좋은 일만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